아이고, 뭐 실례지만 나이가 좀 자제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솔찬이 먹었을 텐데. 솔찬이 먹었지, 그럼. 솔찬이 먹었을 텐데. 솔찬이 몇이더라? 자, 40대 정도 되죠. 40대. 네이다. 그렇죠. 자, 연년생이에요. 아, 한 살 내가. 아니, 어째 그런 일이? 국민학교 연년... 그 애들 학교 다닐 때 가면은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까지 다 다녀야 돼. 야, 사모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. 아, 그럼 자랑 좀 해주세요. 네. 뭐 우리 사남매. 아니, 그러니까 첫째 딸, 둘째 딸, 셋째 딸 다 다를 거 아니에요, 매력이. 성격이. 어, 성격이 다르죠. 많이 다르더라고. 그죠? 같은 배에서. 지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아버지가 다 갖고 한 배에 나서도 그렇게 다를 줄 몰랐어. 야, 많이 달라. 첫째는 엄마 아버지 반반 닮고. 네네. 둘째는 딱 지금 엄마 외가 쪽이고. 셋째는 나 많이 닮고. 우리 아들은 약간 외가 쪽이야 또. 아, 그래요? 큰 따님이 제가 듣기로는 뭐 여배우 미모다라고 거의 이승연 저리 가라. 그럴 뻔도 했었지. 뭐 됐으면.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안 있고 결혼을 잘 살아요. 아. 자제분들은 다 결혼을? 아니, 큰 놈하고 막내만 했고 둘째, 셋째는 그냥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셨구나. 같이 사셔요? 그러면? 응, 같이. 그럼. 같이 사세요? 어, 그럼. 둘째, 셋째만. 아직 결혼 안 한 애들만. 오. 그래. 어때요? 같이 사시는 거? 너무 좋아요. 좋으세요?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딸이 시시라 그러셨잖아요. 시. 그 시 중에 그 나랑 제일 거식이 잘 통한다 하는 딸이 몇 번째? 제일 닮은 애가 있어 또 나하고. 우리 딸은 반반 닮았는데 나 많이 닮은 애가 막내 딸. 시째. 시째. 성격도 많이 닮고 생긴 것도 많이 닮고. 시째가 제일 친하시겠네. 뭐 그. 그냥 똑같아. 아, 왜 그래 또? 또 서운할까봐. 맞아요. 걱정 많이 하시네. 큰일 나. 아, 큰일 나. 똑같아. 아이고. 그럼 제일 말다툼 같은 거 많이 하는 따님은? 있긴 있죠. 있으세요? 우리 둘째는 좀 어려워. 똑같아. 근데 둘째가 더 어려워. 아이고. 그, 아니, 성격이 예민해. 아주 예민해. 아빠래도 할 얘기는 딱 해, 얘기해. 쓰는 거 있으면 다른 애들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얘는 꼭 꼬집어서 얘기해. 좀 피곤해. 그러면은 저기 하나 나왔네. 둘째 딸과 선생님의 데이트. 맞아요. 야, 이거는 왜 데이트 있다고? 아니,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찍는다면 너무 재밌겠네요.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 지적하고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. 남진 선생님 하면 사실은 이 화려한 너무 좋지, 너무 무대와 노래는 너무 다 잘하는데. 아니, 난 그게 보고 싶어. 둘이 아버지 그 남진을 보고 싶은 거야. 아빠와 나가. 나는 같이 산디. 그러니까 좋지. 살면서 있는 알콩달콩한 예쁜 이야기들. 그렇지. 해피인데 해피를 좀 보고 싶어. 남진이 나오, 아빠하고 나오고. 해피 딸 둘. 해피 딸 둘. 또 좋지. 또 본인한테 물어볼게. 해피. 본인의 뜻을 따라야 돼. 내 맘대로 안 돼. 그러니까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친구들이 이제 승낙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물어봐.